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최저임금 제도가 위헌이라는 시민단체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이들은 형사처벌을 앞세워 영세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국내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오면서 로스쿨 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과 함께 사시 부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법률방송이 듣고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길을 지나다니면 임대라는 글씨가 많이 붙어있는 비어있는 상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국제적인 경기 침체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아서죠. 이 같은 이유 말고도 경기 회복이 더딘 또 다른 사회적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이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상업지역입니다. 나름 핫플레이스라고 꼽히는 이 골목에 유난히 눈에 띄는 문구들이 보입니다. 바로 임대를 내건 상가들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국내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상가의 공실률이 높아지는 원인으로 최저임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최저임금 변화를 보면 최근 2년간 전년도 대비 5%씩 오르는 이례적 인상이 이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더 높여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적용되는 2023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진 후 그해 여름, 노동자 6만여 명은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 일대를 가득 메운 이들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며 강력 항의 시위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올해 엄청난 물가 상승률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낮은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건 노동계뿐만이 아닙니다. 반대로 영세 자영업자들은 높아진 최저임금 때문에 생계에 위협이 될 정도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보통 식당에서 25% 정도의 아마 저 인건비를 책정을 해요. 근데 이 25%가 최저임금을 맞췄을 때 25%거든요. 요즘에 저 고물가에, 고금리에, 인력난에 이럴 때는 이제 장사를 하다 보면 거의 이제 매출이 떨어지게 되면 10% 이하로 남는 곳들도. 경기도 광명시에서 그릇을 판매하는 자영업자 김원복 씨는 지난해 8월 자영업자들을 대표해 정부의 최저임금 고시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소상공인도 국민인데 그들의 어려움이나 아픔은 외면하고 정책적으로 휘둘리는 데 대해서 안타깝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에는 모든 산업 및 사업장에 시간급 9,620원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대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처지가 같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대기업은 사실 어떻게 머니파워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만도 일단 규모의 경제에서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이제 파이도 크게 되는데 저희는 사실 이 작은 영세한업장에서 그분들의 그 4대 보험료 반을 내주는 것도 사실 힘든 부분도 있고. 한편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주 입장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헌법 소원에 함께한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은 주휴수당을 언급하며 메뚜기 알바로의 전락을 우려했습니다. 경영 압박을 느낀 자영업자들이 초단기 알바생만 써요. 그래서 15시간씩 이하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그 알바를 바쁜 시간만 쓰는 거예요. 여기서 14시간, 저기서 14시간 메뚜기 알바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해결책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헌법 소원의 법률 대리를 맡은 안중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지역 등 조건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데 최저임금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게 위법하다는 게 안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지역 업종 불문하고 모든 거 똑같은 액수로만 정하고 이거 안 주면 위반으로 형사처벌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평등이 원래 같은 걸 갖게 다른 걸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갖고 다른 걸 막론하고 모든 거를 같게 취급하는 이게 평등 원칙 위반이 된 거다. 자영업자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보다 촘촘한 사회적 논의라고 이들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이혜연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이 최저임금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네, 이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논의를 거쳐서 정하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또 공의위원 9명 이렇게 총 2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올해 최저임금액은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가 고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고시를 통해서 9,620원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이 금액을 꼭 지켜야 하는데요. 만약에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앞선 리포트를 보니까 이 최저임금을 놓고 자영업자들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네, 고용노동부가 낸 최저임금 고시안 중에서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된 건데요. 헌법소원을 청구한 자영업자 김원복 씨의 이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동인의 안중민 변호사에게 직접 관련 내용을 듣고 왔습니다. 안 변호사는 헌법 제11조 평등권 위반, 헌법 제12조 죄형 법정주의 위반, 헌법 제15조 계약체결 및 직업선택의 자유 위반이 이 헌법소원의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죄형 법정주의 위반과 평등권 침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죄형 법정주의 위반, 이거 좀 생소한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죄형 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만 정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이 사회의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서 최저임금액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이라는 범죄 구성 요건을 정하는 과정이 좀 위법하다고 이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사실 국회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법률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이 최저임금위원 27명이 과반수로 정하는 고시액이 형벌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 변호사는 이 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 처벌 기준이 정해져야 되는데 어떤 기준이 아니라 과반수로 정하는 최저임금액, 고시액 그 액을 이제 못 주면은 바로 형사처벌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형벌 어떤 형벌 기준이 되는 거죠. 이 점이 이제 바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는 거고요. 네, 명확한 기준이 아닌 좀 임의적인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게 부당하다는 주장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등권 침해의 경우에는 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는 게 평등하지 않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네, 안 변호사는 평등의 의미를 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건 다르게 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임금의 절대적인 금액도 중요하지만 이 상대적인 가치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업 사용자도 그렇고 노동자 근로자도 그렇고 다 다르거든요. 업종별로 다르게 취급해야 마땅한데 그래야 실질적인 평등 원칙에 맞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의 액수만 해서. 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이 최저임금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네, 2021년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요, 연령별 차등 적용 나라로는 네덜란드, 아일랜드, 영국 등이 있고 지역별의 경우 미국, 캐나다, 중국 등이 있습니다.
벨기에, 체코, 호주 등은 산업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역과 산업을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고, 자, 특히 최저임금은 좀 경제력과 직결되다 보니 더 많은 좀 이해관계 또 개인들의 입장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보다 명확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좀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근 국내 로스쿨 중 절반 이상이 기준 미달이라며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곳저곳에서 나오면서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데도 해당 로스쿨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즉각 반발했는데요. 로스쿨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일각에선 사법고시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는데 이번 평가를 계기로 로스쿨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9년 로스쿨 제도 본격 도입, 2017년 사법시험 폐지, 그 후 6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로스쿨 제도를 사이에 둔 사회적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로스쿨 제도는 정말로 성공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로스쿨 제도는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지난 2일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발표한 법전원 평가 결과에 로스쿨 제도에 대한 논란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평가위가 발표한 3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결과표에 따르면 인증 등급을 받은 9개교를 제외한 16개교가 조건부 인증 또는 한시적 불인증 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가위는 5개 평가 영역 중 부적합 영역이 1개인 경우 조건부 인증, 2개 이상 영역이 부적합할 경우 한시적 불인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인증 권한은 교육부에게 있는데 평가위가 인증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09년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양성을 목표로 한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했습니다. 이른바 사법고시 낭인을 없애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배출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고시 낭인에 이은 변시 낭인이 또 다른 부작용으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10년간 변호사 시험 합격률 추이에 따르면 불합격자가 누적돼 응시 인원이 3,000명을 넘었지만 합격자 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돼 합격률은 53%대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변시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70%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50%밖에 못 붙는다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적합한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꼭 필요한 과목들만 수강을 하고 거기에 선택형, 사례형 문제집을 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형.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며 변시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의 김기원 회장은 변호사 수를 줄이고자 변시 합격자를 제한하려 한다는 일부 주장은 맞지 않다며 로스쿨을 통한 유사법조 직역 양성을 주문했습니다. 로스쿨을 통해서 유사법조 직역을 배출하는 겁니다. 이 내부의 과정을 분할해가지고 그 외부에서 따로 유사법조 직역 시험을 보지 말고 로스쿨 안에서 유사법조 직역 시험을 치름으로써 이 방법을 통해서 우선 교육과정이 이렇게 하면 일단 통일이 되기 때문에 로스쿨을 제외한 법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의 백원기 회장은 공직사법관 시험과 자유직 변호사 시험을 구분하는 투트랙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공직사법관 시험과 자유직 변호사 시험을 나누고 자유직 변호사 시험은 말씀하신 대로 정원에 구애 없이 누구든지 일정한 자격이 되면 의사 면허를 주는 것 같이 그렇게 투트랙으로 운영을 하면 변시 낭인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행법상 로스쿨 교원 1명당 학생 수는 15명을 넘지 않아야 하고
로스쿨은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교원을 20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법전원 협의회는 적자가 상당한 상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다면서도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법학전문대학원 25개가 15년간 운영하면서 누적 재정 적자가 수백억입니다. 지금 로스쿨 등록금은 동결된 지 15년이고 또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로스쿨 발전을 위해서 재정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요. 반면 대한법학교수회는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세금이 쓰이는 건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 지원금에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로스쿨은 사교육이고 공교육이 아니거든요. 공직사법관을 뽑는 것이 공무원이고 국민들이 공교육에 세금을 내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애초 자격시험으로 출발한 변호사 시험이 어느 순간 선발시험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양질의 법학교육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확립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지난주에는 연말정산 신고 대상자와 그리고 개정 세법 등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연말정산 그 두 번째, 연말정산 간소화를 직장인분들이 신청을 하실 때 아 이런 공제도 받을 수 있었나와 같은 좀 가장 실제로 좀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오늘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는 좀 다소 이론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죠. 자 이번 주에는 좀 연말정산을 신청을 할 때 좀 실제로 이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좀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직장인들은 사대보험료 저도 그렇지만 너무 아깝습니다. 자 이것도 전부 공제 가능할까요? 아 네, 그 좋은 소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대보험료 납부 금액은 연말정산 때 전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금액은 소득공제를 통해 가지고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내가 확인한 건강보험료 금액이 그 회사에서 실제로 납부했었던 금액보다 적게 조회가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아 그냥 공제를 포기하지 마시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라는 서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 서류에는 실제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납부한 금액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공제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내용도 있었군요. 자, 결국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만약에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은퇴를 하시고 공무원 연금 소득만 받는 경우에도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그 이럴 경우에는 과세 대상 연금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한 후에 이제 공제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연금에 대한 금액은 연금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문의 주신 대로 어머니께서 이제 부모님이 공무원 연금을 지급받고 계시고 만약 그렇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공적연금이 언제 이거를 좀 납부했는지 부담했는지에 따라서 경우가 좀 갈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2001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그 연금에 납부를 했었다라고 한다면 과세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 부담을 했다라고 한다면 연금소득의 공제 여부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연금공단에 전화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셔서 지금 명세서에서는 이게 언제 나누는지가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 내역을 보시고 인적 공제 여부를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네, 결국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라면 뭐 구체적인 내역에 따라서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공제연금 말고 좀 개인적으로 일반 보험 저희들이 많이 들잖아요. 이런 것들도 뭐 연금등의 기준이 다를까요? 네, 다릅니다. 앞서 이제 세무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제 공무원 연금 등을 공적연금이라고 하고 그 외에 이제 일반 보험사 등을 통해서 받게 되는 연금을 사적연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적연금은 수령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연간 소득 금액이 이제 100만 원 이하라면 이제 인적 공제가 가능하지만 100만 원을 넘어갔다면 인적 공제를 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그 분에 대한 인적 공제 부양가족 인적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사실 저도 그렇지만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이제 공제를 받는 게 아마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근데 혹시 만약에 남편이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그럼 이것도 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 근데 이것도 아쉽지만 좀 안 된다. 그래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세법 규정이 워낙 명확한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서 만약 배우자가 연간 소득 금액을 100만 원을 초과해서 그 남편의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편이 배우자분이 사용했던 카드 내역은 공제를 받으실 수 없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즉 기본공제상 대상자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했던 경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배우자분을 예를 들었지만 똑같이 뭐 부모님의 카드 사용 내역이든가 아니면 형제 자매에 대한 카드 사용 내역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이분이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그분이 사용했던 금액까지도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자녀들의 경우에는 20세를 초과해서 연령 때문에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진 않았지만 자녀가 사용했던 카드 내역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체크카드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사용 내역은 자녀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만 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모님이 공제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자녀들이 사용했던 카드 내역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도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뭐 덧붙여서 좀 설명을 드리면 신용카드로 이제 의료비라든지 아니면 뭐 보험료 뭐 이런 것들 지출했을 때 이제 또 두 개를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뭐 의료비나 보험료 공제도 받고 뭐 신용카드 사용도 이제 공제받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뭐 의료비라든지 학원비 그다음에 뭐 교복구입비는 이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으로 이제 공제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의료비 등 뭐 특별세액 공제 제도를 또 받을 수도 있기는 한데 이런 지출을 이제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게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유리하다 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일부 이제 내가 분명히 병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좀 그게 빠져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건 뭐 보통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병원에서 뭐 누락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병원은 오히려 그걸 올려줘야 조금 더 이제 유리하기 때문에 누락할 유인은 없는데 어떤 이제 착오나 이런 걸로 빠지는 경우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2년 말일에 100만 원으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이제 할부를 했으면 22년도에 공제를 또 받을 수 있느냐 뭐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쉽게도 이제 구매 당시 시점이 22년이라면 22년 걸로 전액을 다 이렇게 공제를 받으시게 됩니다. 자, 이맘때만 되면 모든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죠. 연말정산 저희가 총 2회에 걸쳐서 좀 관련된 절세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 방송 보시고 더 많이 연말정산 환급 받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에서는 해묵은 국내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끝을 모르고 치솟는 물가와 금리, 이를 두고 요즘 우스갯소리로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유행처럼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최저임금을 올려달라는 노동계 입장은 10분 이해가 됩니다. 반면 코로나19 장기화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푸념도 또 한 번 수긍행하는데요. 당초 최저임금의 취지인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최저선을 보장해 주면서도 자영업자들은 물론 고용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정부 정책도 나와야겠습니다.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